시작합시다. 자, 챕터 8, 개념다지 8강의 제목이 뭐예요? 화학 결합에 따른 요거 이제 볼 건데, 어쨌든 원자들은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여러 물질들을 만들어내겠죠.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돈수 물질이나 혹은 화합물 등을 구성을 할 건데, 얘네들이 과연 어떠한 특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첫 번째는 이온 결합 물질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가 결합한 거였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형태였어. 그치? 자, 금속과 비금속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자, 봐봐. 금속은 전자를 얻기 좋아해, 잃기 좋아해? 아니, 잃는 거. 그래서 뭐가 됐나? 플러스 전화를 끼게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뭐 했어?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끼겠지. 그럼 이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을 하겠다? 인력이 작용을 하겠지. 인력이 작용을 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그럼 결합력은 강해지겠다. 이렇게 됐어. 결합력은. 결합력은 강할까, 약할까? 매우 강하겠지. 그러다 보니 이런 특성 때문에 이온 결합의 여러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질 뭐 이온 결합 중에 생각나는 혹시 있어요? 없겠지. 내가 알려줄게요. 자,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 있다고 합시다. 염화 나트륨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치, NaCl.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쪽에 Na 플러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어?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 형태가 뭐다? 염화 나트륨이더라. 근데, 그냥 한 개 한 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염화 나트륨은.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 밑으로도 Cl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나트륨 이온이 붙어 있고, 또 그 위에 나트륨 이온이 붙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염화 이온이 붙어 있고, 계속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우리 속에 붙이면 약간 네모난 형태 되잖아. 이런 무슨 구조? 결정 구조라는 걸 만듭니다. 결정 구조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즉,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어떤 형태를 띠느냐? 자, 상온에서. 자, 현재 이 상온, 약 25도C 정도 되는 온도에서 대체로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력이 강하잖아. 결합이 강하면 물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대체로? 결합이 약할수록 멀리 떨어지기 좋아해? 붙어있기 좋아해? 그럼
그럼 결합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붙어있다는 거지.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상온에서 보통 고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건 왜 그래? 뭐가 강해서? 결합력이 강해서 그렇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온 결합 물질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잖아. 근데 얘들이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딱 달라붙어. 고체는 이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있지만, 전하에, 이 전하들이 움직여 다니면 전류가 흐르겠지만, 못 움직이니까 전류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고체에서는,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거리가 좀 멀어져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지. 얘네들 움직일 수 있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요?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융해되거나 혹은 용해되면, 이름 비슷한 게 나왔죠? 융해라는 건 뭐예요? 융해라는 거예요. 고체가 뭐가 되는? 액체로 되는 거지. 용해는 뭐예요? 수용액 상태가 되는 거지.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알겠어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왜 전류가 흐르느냐라는 거지. 먼저 융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녹이게 되면, 고체가 액체가 되면 얘들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집니다.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여기다 전극을 설치를 했어.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전극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는 누구를 좋아해? 마이너스 좋아하니까 나트륨이온 어디로? 음극으로 끌려가겠지. 그치? 염화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전하의 운반체가 되어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됐을 때? 융해되었을 때. 용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 물에 녹였어.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물에 녹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물에 녹이면 찰랑찰랑 물에 녹입니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들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소금 같은 거 물에 녹이면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녹죠? 물에 녹는 걸 녹아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걸 뭐라 그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뭐라고 부릅니까? 전해질이라고 불렀잖아. 기억나죠? 전해질이 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나트륨은 어디로? 마이너스로 끌려갈 거고 염화이온은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기억나죠? 이러한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왜냐면 뭐가? 이 이온들 자체가 뭐가 돼요? 전하의 운반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전하의 운반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때 양이온은 어디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온계란 물질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용해도,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소금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지. 그럼 모든 이온계란 물질은 물에 잘 녹겠지? 그러진 않아요. 자, 이온계란 물질 중에서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잘 녹는 거 어떤 게 있어? 잘 녹는 염. 우리가 염이라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에 잘 녹는 거? NaCl이라던가 염화트륨, 아니 뭐 KOH라던가 수산화칼륨이라던가 또 어떤 거 있어요? 뭐 HNO3라던가 질산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지. 근데 잘 녹지 않는 염도 있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거 있었어요? AgCl. 뭐야? 염화는 안 녹았죠. CaCO3. 뭐였어요? 그치, 탄산칼슘. 산산칼슘? 탄산칼슘. 그다음 PbI2 뭐예요? 아이오딘화 납이죠. 그다음에 CuS 뭐예요? 황화구리. 이런 것들 뭐 만드는 거였어? 앙금 만드는 거. 앙금. 앙금 만드는 애들은 그럼 왜 물에 녹지 않을까? 왜 얘네들은 안 녹는 걸까요? 왜 안 녹을까? 왜 안 녹아? 그치, 결합이 강해서. 물분자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물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가지고 얘네들 다 떼줘. 떼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떼려는 힘보다 얘네들이 더 강한 거야, 결합력. 결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잘 녹지 않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떠라. 잘 녹는 것도 있는가 하면 잘 녹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온결합은 결합력이 강하다 약하다? 결합력이 강합니다. 근데 이걸 망치 같은 걸 톡톡 치면 어떻게 될까? 잘 부스러집니다. 이온결합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충격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 충격에 의해 잘 부스러진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왜 잘 부스러지느냐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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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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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결합이 짱짱하겠지. 근데 내가 왜 그 충격을 딱 가했어? 망치를 톡 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 틀어져.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똑 내렸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쪽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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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기를 톡 쳐가지고 한 칸이 내려온 거지. 여기 톡 쳐가지고 올렸던 거. 하면 어때?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만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지. 그럼 이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할까? 이 사이에서 여기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 반발력이 작용하겠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극이니까 쪼개져 버릴 거 아니에요. 소금 같은 거 망치로 톡톡 치면 잘게 뽀사지잖아. 왜 그래요? 이거 때문에 그렇지. 충격에 의해서 잘 뭐 할 수 있다? 부스러질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뭐야?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입니다. 알겠나요? 이온결합 물질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이 있죠. 액체나 수행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고 고체는 방해 안 흐르며
상온에서는 대체적으로 고체 물질이더라.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더라. 충격에서 잘 부서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뭐의 특징?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에요. 알겠나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이번엔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서. 이건 뭐와 뭐가 내 결합? 뭐와 뭐가 내?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입니다. 알겠나요? 아까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때? 다른 전하를 띠니까 결합력이 강했어. 근데 금속 결합 물질은 어떻게 될까? 이쪽은 결합이 강할까요? 그럴까? 아무래도 이온 결합에 있어서는 결합이 어떻게 되겠어? 결합력이 아무래도 좀 약하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자, 공결한 물질. 아까 염화체를 봤으니까 우린 여기서도 하나 봅시다. 물을 볼 거야, 물. H2O. 물을 볼 건데 물은 어떻게 생겼냐? 산소에 뭐가 두 개 붙어 있는? 수소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구조죠. 그치? 옆에도 뭐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들이 전화를 띄는가 이 때문에 둘이 어때? 사이가 좋아 나빠? 그다지 좋진 않아요. 서먹서먹합니다. 물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땡기긴 하지만 아무렇게 막 땡기지 않지. 그러다 보니 보통 상온에서는 어떤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주로 어떤 상태? 그치, 액체나 기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나 산소나 이 상태는 이모탈 뭐야? 공기결합 있잖아요? 다 기체죠. 왜 그러냐면 결합력이 뭐하기 때문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극도 뛰지 않습니다. 전하를 나타내지 않잖아. 전류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기전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야? 공유결합의 특성이죠. 알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잘 녹는 애들이 있고 잘 녹지 않는 애들이 있어. 대체적으로 잘 녹는 편에 속한 애들이 이제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잘 녹아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잘 녹는 편에 속한 애들은 극성분자, 대체적으로 잘 녹지 않는 편에 속하는 친구들은 이제 무극성분자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암모니아나 염화수소나 뭐 이런 친구들은 잘 녹는 극성분자에 속해요. 이산화탄소나 산소나 질소나 아르곤이나 뭐 이런 애들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아르곤 뭐 비활성 기체라 딱히 뭐 공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편이죠. 알겠죠? 이렇게 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더라. 특히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력이 강해도 잘 부서지면 얘네들은 애초에 이제 결합을 해야 돼. 잘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액체나 기체가 되는 거지.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온 결합,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겠죠? 공유결합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공유결합에서도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 알겠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볼 거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책에 이제 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첫 번째는 뭐 있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는 O2죠. 산소는 O2죠. 어떻게 결합해 있어요? 산소와 산소 간에 어떻게 결합해 있다? 이렇게 이중 결합을 구성을 하고 있지. 공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산소죠. 산소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호흡과 어디에? 연소에 사용이 되고 또 광합성 산물이죠.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물질이 뭐다? 산소다. 대기의 21%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양을 있고 지각에도 제일 많죠. 지구 전체로 봤을 때도 산소의 양은 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그 정도로 많은 원소입니다. 걔네가 뭉쳐서 산소 분자를 형성하고 있지. 알겠죠? 그래서 공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물이 있어. 물.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H2O죠. H2O 어떠한 형태로 결합을 해 있느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각각 결합선이 이렇게 나와서 뭐에 붙어 있느냐? 이렇게 수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물이더라.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결합이죠. 자, 일단 물은 뭐야? 생명체의 필수 구성 물질이죠.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게 물이잖아.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무산소 호흡을 한 생명체는 산소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치. 특히 생명체 필수 구성 물질이고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일을 담당을 해? 체온 유지와 물질 운반 담당하고 있죠. 이거 뭐다? 물이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뭐 있어요?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확실히 어떻게 돼? CO2제. CO2 중심에 누가 있고 중심에 C가 이렇게 있고요. C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 옆으로 누가 있냐면 산소가 이렇게 있어. 산소가 이렇게 있어서 각각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중 결합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 이렇게 이중 결합, 이렇게 이중 결합. 알겠습니까?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쓰여?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이 되고 광합성에 사용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뭐도 일으켜? 온실 효과라는 것도 일으키죠. 그치? 이게 누구의 특성? 이산화탄소의 특성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인 철. 근데 이 철은 자연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산화철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산화철은 보통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Fe2O3 혹은 Fe3O4
아까 그 사철석, 적철석이라고 하는데 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지. 자 산화철 같은 경우는 어때? 산소에 산화가 돼서 결합한 형태인데 왜 철은 산화철로 존재하느냐? 철이 뭐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커서 그래. 철이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뭐랑 결합해? 산소와 결합을 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철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한다? 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순수한 철을 분리해내는 거지. 순수한 철을 뭐한다? 분리해내서 사용을 하더라. 알겠습니까? 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인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규산형 광물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SiO4-라고 하는 규산 이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거랑 다른 양이온들 간의 결합이에요. 그럼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겠지? 근데 SiO4-, 이거는 또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원자 이온 같은 결합이 되어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뭘 지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암석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뭐다? 규산형 광물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것들?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이 뭘 구성하고 있다? 우리 지구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물질들 속에서도 뭘 찾아볼 수 있냐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이온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온 결합 물질의 첫 번째는 우리 바닷물에 가서 뭐 해? 소금. 우리 조미료에 꼭 필요한 건 소금이잖아. 그렇죠? 이 소금 어떻게 돼 있어? 뭐와 뭘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난 NaCl, 염화트륨 소금의 주성분이죠. 이런 거 있고 또 우리 눈 오면 길에다 뭐 뿌려? 그래 소금도 뿌리지만 또 다른 거 뭐 뿌립니까? 염화칼슘 뿌리죠. 염화칼슘, 염화칼슘 제설제로 쓰이잖아요. 들다 보면 이제 하얀색 알갱이들 있지. 소금이랑 염화칼슘인데 확실히 어떻게 돼요? CaCl2 이렇게 생겼죠. 이러한 것들 겹이니까 이런 거 쓰죠. 그렇죠. 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있나요? 우리 비누에는 뭐 들어있어? 비누 수산화 나트륨 들어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NaOH 단백질, 염기성 물질. 그래서 어떻게 우리 때 단백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소다,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쓰는 거 어떻게 돼요? NaHCO3 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온결합으로 형성된 물질들이지. 우리 집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거 있어요? 공유결합 물질에는 일단 물은 뭐 나왔으니까 제외하고 우리 연료로 쓰이는 거 부탄가스 C4H10 뷰테인가스. 우리가 흔히 부탄가스라고 하는 이름 번호에 쓰이는 거 있잖아요. C4H10 이런 거 있고 우리 아버님들 좋아하시는 거 뭐 있지? 술 알코올.
자, 술. 에탄올인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C가 2개, H가 6개, 그리고 O가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도 쓰는데 C2, H5, OH 이렇게 쓰기도 해. 이건 이제 시성식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식을 쓰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배울 거고요. 또 공결한 물질 어떤 거 있을까요? 어떤 거 있을까? 공결한 물질 뭐 있을까요? 좀 비싼 걸로 가볼까? 좀 비싼 거? 다이아몬드. 이건 그냥 C예요, C.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들이 무수한 공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물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화학약을 형성하지 않은 물질을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지. 그만큼 다양한 결합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구성하는 거의 모든 물질은 뭘 구성하고 있다? 화학결합을 형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각각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잘 알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의 구조, 뭐 방사구조냐, 뭐 입방이냐 이런 거 있거든요. 정리하고 나서 여러 물질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 신소재라는 것까지서 정리를 쫙 하면,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이번 주에 뭘 끝내고 1단원을 끝내고 슬슬 시험 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단원 중에 드디어 첫 번째 단원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단원은 총 11개의 강으로 되어 있어요. 11개로 그 중에서 이게 몇 번째야? 8강입니다. 다음 시간에 3개를 끝내면 1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3개나 하려니까 벅차요. 다음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걱정 하덜덜 말아.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이때 문제 풀어보세요.